증산도에는 태울주 주문 수행과 몸을 움직이는 도공 수행 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놓았느니라 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태울주 수행은 대우주의 본성인 광명을 체험하고 몸과 마음에 깃든 온갖 어둠과 질병을 치유합니다. 태울주와 도공 수행을 통해 천지의 조화 기운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증산도 성도들의 수행 체험 이야기를 통해 태울주와 도공의 천지 조화 세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대명도장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잠시 제가 직장은 지금 마산에서 있다 보니까 지금 직장 생활은 마산에서 합니다. 제 이름은 오현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업무에 너무나 시달려 보니까 제가 사실 여기 돌아올 때는 피골이 상접해 있었습니다. 제가 기운이 완전히 거의 빠져져 있고 아까 전에 황수호사님 도움 말씀하실 때 제가 계속 이렇게 졸고 있었습니다.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태울주 도공을 하실 때 또 아까 전에 황수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몸을 많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도공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하단에 이제 기운이 서서히 하단부터 이렇게 뜨거운 기운이랄까 그런 것들이 이 북수리와 그리고 태울주 수용이 거기서부터 하단부터 서서히 이제 기운이 한꺼번에 이렇게 오지가 않더라고요. 서서히 하단 전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가슴이 막 눌려지는 거래요. 그리고 이까지 기운이 막 이까지 넘쳐 오른데 뜨거운 기운이 이제 막 넘쳐 오른데 악기잡기 금난장구 막 할 때 여기에 신당 앞에 신장들이 칼 두고 완전히 있고 이쪽에는 우리가 강감천 장군 동상 그런 이제 조형물들이 여기 또 있고 왼쪽에 그렇기는 검은 장군복 있고 신상 보고 있고 도열된 모습에서 그리고 밑에는 흰빛 사람 이제 얼른 그런 거 흰빛들이 밑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이렇게 많이 오고 가면서 저한테 또 기운과 함께 처음에 하단전 중단전까지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아직 안 들려져 있어 이제 막 이제 기운이 올라가려 하는데 이제 제 도공이 끝마치는 바람에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지금 마치고 났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기운이 굉장히 하고 난 뒤에 눈곱이 팍 나오더라고요. 눈곱이 팍 나오면서 내가 아까 이거 진짜 지웠는데 눈이 굉장히 제가 돌아올 때는 침침하고 몸이 이제 기혈이 완전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몸이 막 피곤했는데 지금은 아까 제가 이 목이 좀 쉬는 거는 막 고함을 좀 질려서 그렇게 듣고 하다 보니까 기운이 굉장히 지금 현재 좋고 그리고 눈도 깨운합니다 지금. 저는 뭐 눈으로 뭘 보고 뭐 이런 거는 아닌데 제가 오늘 도공을 시작하면서 이 주문을 처음부터 태울 줄을 근데 나는 내 생각에는 항상 오늘은 내가 천지 1월 사체 부모님과 내 몸속에 있는 영체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도공을 하다 보니까 그 북소리와 이런 주문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내기에는 들리지 않고 내가 읽는 태울주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시간 동안을 여기에 무릎을 꿇고 앉았었는데 무릎이 아픈 것도 아니고 뭐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한 시간 동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주문 읽는 소리도 남이 읽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내 소리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있으니까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태울주로 이렇게 지금지 태울주를 읽을 때 빛이 이렇게 연두색 빛이 나더라고요. 그 연두색 빛이 나면서 지기금지 원의대강에서 제일 큰 기운을 받았는데 그 지기금지 원의대강을 점점 크게 하는데 그게 점점 기운이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는데 황수호사님께서 지기금지 원의대강에 크게 절정을 달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진짜 내 몸이 터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도공하다 보면은 크게 소리를 지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근데 그걸 제가 체험을 하지 않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근데 그건 제가 지르는 게 아니에요. 기운에 의해서 소리가 점점 올라가는데 그 소리가 점점 올라갈수록 기운도 점점 올라가면서 내 머리 위로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황색, 황금빛에 주황색, 빨간, 왜 태양열 보면은 왜 중간에 황금빛 노란색이 있고 그 빨갛게 이렇게 빨간 빛이 막 이렇게 불타듯이 이런 게 도장에 확 차면서 그 기운이 확 차는 게 점점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황수호사님께서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크게 지르고 기운을 이렇게 주문을 크게 읽어라. 그게 오늘 제가 정말 체험을 크게 했거든요. 평소에는 이제 빛을 많이 보고 기운이 맑구나 이렇게 찬 기운이나 아니면 뜨거운 기운이나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이렇게 제 몸이 이렇게 터져 나갔듯이 이런 건 오늘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하, 정말 이거는 체험 해봐야 아는 그런 느낌인데 진짜 내 머리가 터져 나갈 때 온 몸이 완전 이렇게 기운이 꽉 차면서 한꺼번에 머리 위로 쫙 뻗치는데요. 그게 정말 이거는 체험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황금빛으로 기운이 꽉 차는데 지기금지 원의대강을 제일 절정에 달할 때 북이 달할 때 그게 정말 꽉 찼었어요. 꽉 차고 나중에 또 상계해마 대제신의를 할 때는 빛이 바뀌면서 하얀색으로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앞에서 백색 기운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래도 저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뭐지? 내가 잘못 봤나? 그러고 그냥 지나갔는데 앞에서 그분이 말씀을 듣고 아 내가 그런 체험을 하는 게 실제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앞에서 흰색이 왔다 갔다 하면서 흰색 바탕에 점점 이렇게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색 기운이 그러니까 하얀색 그런 기운이 많이 느껴지던데 그러면서 다시 또 다른 주문 바뀌면서 다시 또 연두빛으로 바뀌었었거든요. 네, 오늘 체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